어느 그 김이 뭐뭐 김모 여사님이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 선생님, 왜요? 내가 선생님한테 2년 전에 감정을 했는데. 근데요? 그때 선생님이 집 팔고 집 사지 말고 월세 가라 그래서 월세로 왔어요. 글쎄요. 근데 집값이 지금 40%가 올라와서 나는 홀라당 망했잖아요, 지금. 막 따지는 거 나한테. 그래서 사모님. 망했네? 망했죠, 완전히. 그럼 돈 어디 있어? 돈은 그냥 은행에 갖고 있어요. 얼마요? 8억이야! 그럼 사모님 대박 났네요. 뭐가 대박이야? 사모님. 죽을 놈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기운을 쏜다고. 지금 2년 새 집값이 40%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40% 그거 올랐다고 수치상 올랐지. 그거 팔아서 40%를 이익을 볼 수도 없는 일이잖아. 그거 다 세금 맞으니까. 그럼 결국에 말만 40% 올랐다는 거지. 사모님, 그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가지도 못하네요, 이제. 왜냐면 팔리지도 못하고 종부세는 자꾸 늘어나고. 이제 거기서 하락하게 되면 거기서 사모님, 근데 내년에 만약에 버블 붕괴가 와가지고 진짜 그게 코너로 몰리게 되면 사모님 이번에는 그 사람들은 저승 맛을 봐야 돼. 대출금 밑으로 내려가면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그런가요? 근데 사모님은 지금 현금 갖고 계시다며. 예. 대박이네. 금융위기에 이렇게 더 부가가치가 남는 상품으로, 응? 이렇게 저기를 하시면 사모님은 알짜배기로 지금 벌수 있고,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오르는 듯 하지만 저승맛을 봐야 끝나는 일이고. 사모님 대박이네, 그러니까. 그런가요? 금방 말이 변했어.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대박이 나죠? 그래서 내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줬죠.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대.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뭐야? 빨리 입금을 해야지. 맞잖아. 입금을 해야지. 얼마들이? 얼마요? 얼마 입금해? 그래서 이제 전화 끊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오늘 아침에도 어느 노 부부가 10시부터 전화가 와서 선생님과 같이 이 동네를 헤매다가 나중에는 포기하고 가신다는 거야. 아, 그냥 어디신데 내가 갈게. 그냥 거기 있는 데만 주소만 알려줘. 갖고 어떻게 갖고 또 여기 또 서초초등학교 후문으로 오셔갖고 그냥 바로 또 찾아오신 거야. 노 부부인데. 에휴, 아들놈 장가 간다 그래서 집 팔아가지고 그냥 집 전세 또 얻어주고 우리도 그냥 전세 살게 됐어요. 근데요, 그러고 나더니 집값이 이렇게 올라버렸네요. 근데 집은 못 사는 거고. 그 사모님은 그래서 그럼 집 팔은 남은 돈이 어땠는데요? 그냥 은행에 넣어놨죠. 얼만데요? 6억 5천이요. 아이고, 사모님도 대박이네. 내가, 어? 사모님도 대박이네. 왜 대박이에요? 아니, 그 돈, 집값이 올라도 그거 자기가 손해진 돈은 아니잖아, 전부 다. 나중에 저승맛 봐야 끝나는 돈이잖아, 전부 다. 사모님이 지금 있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체인지해갖고,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냥냥, 머리가 땅에 닿도록 감사하다고. 노 부부가 73세시래. 아저씨는. 근데 벌써 관상이 틀려, 눈에. 눈이 벌써 틀려. 아주 총명한, 진짜 그 자태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시고, 가시고. 사람은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건데, 여태까지 체제가 안정이 되고, 이렇게, 70년 동안 나라가 이제 안정적인 발전을 이룰 때는, 그래도 한 방향으로 왔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돈 버는 사람들이 누가 열심히 해서 뭐 일해서 돈 버는 사람 누가 있어? 다 부동산 사서 돈 벌었지. 큰돈 버는 사람들은. 맞잖아. 몇 억이야 벌겠지,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엔 부동산 사서 버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부동산이 버블이었고, 그것이 이제, 거품이 붕괴가 되는 것이 가시적인 현상으로 이제 눈앞에 벌어질 상황이 됐는데, 이제부터는 올랐던 만큼 내려가. 땅만, 아파트만 갖고 있으면 집이 자꾸 내려가는 시절이 온다고. 부동산 매매업이 잘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세상의 이치가 딱 그래. 음양의 이치잖아. 올랐으면 반드시 내려가야 되는 거고. 그죠? 어떻게 맛있는 것만 먹어? 똥은 안 싸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좋은 것만을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사실은 그것이 큰 테두리의 음양에서 이제 양으로 왔으면 음으로 가는 시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60대 무렵에 모든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과 어떤 가치의 기준이 확 뒤집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제. 절대로 그렇게 이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죠, 뭐. 그죠? 주식 교원에도 나오잖아. 세력에 한 거 하면 죽으며 곧. 맞잖아. 세력에 어떻게 선물로 들이미는데, 매도로 들이미는데, 지가 혼자 매수로 버티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제. 대세적인 흐름이 이제 나왔다는 거지. 참, 여기 주식 고수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말을 함부로 못해. 주식 고수들이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몇 분 계시거든요? 누구 있어, 이렇게. 그냥 주식도 아니야. 선물 옵션도 아니야. 해외 선물에 막, 그냥 막, 어? 어 아주 고수들이요. 내가 이제 뭐 말을 못 하잖아. 조심해야지. 옛날 동영상을 보니까 2019년에 남북 통일이 된다 그랬거든. 드릴까면 되지. 되긴 되는데 같이 망하지. 이번에 드릴까면 되지. 근데 모르잖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니 내년에 경자년이라고 하는 어떤 기운은요. 이 경자는 숙살직이야 이거. 그러니까 60년 전 경자년에 숙살지기는 뭐냐면, 금권, 권력, 살상, 막 이런 기운이란 말이야. 60년 전 경자년에 4.19가 났잖아. 예? 전국이 소요사태. 그죠? 난리가 났었잖아. 그래갖고 61년도에 신축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 5.16. 이것이 뭐야? 군사혁명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이제 경자가 오잖아요? 하고도 남지. 전쟁 발발하고도 남지. 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막 6.25 같은 그래 어마무시한 일은 좀 들지라도 미사일 몇 개라도 왔다 갔다 하고 예를 들어 국지전 성격으로 붙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 말에 말 되고 지금 오늘 아침에 미국의 볼턴이 우리나라 와 있다가 중국으로 갔어요, 지금. 원래 중국 방문 계획이 없었어요. 중국으로 간 이유가 뭐야? 아니, 비건. 비건이지. 볼턴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볼턴은 저 아웃테크 백업 가면서 비건이에요. 비건인가? 비건이 맞다. 비건이었나? 아. 공무부 포장. 몰라. 하여튼 그놈이, 그놈이에요. 아, 그래. 그래도. 미국 그래도. 놈이 왔는데. 예, 예. 근데 그놈이 이제 왜 가겠어? 일본 갔다가. 그놈이 왜 말했지, 여기서? 어? 우리 내가 한국에 와 있고 북한은 나랑 접촉하는 방법을 안다. 맞다. 이렇게 말을 텄잖아. 텄는데 연락이 없으니까. 근데 어저께 YTN 뉴스에 시진핑이 앞으로 북한에서 무슨 일이 나더라도 나는 중립을 고수하겠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조질 방법을 딱 사방을 막아놓고 조지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주가는 올라가고 오늘도 집값은 올라가고 있거든. 이제 밑둥지가 빠진 고목이 어떻게 떨어지나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죠? 정상 아니야? 정상이요. 아니, 이럴 수가 없어. 원래 주식이 정상이 아니야? 아니, 정상이라니까 자꾸 그러네. 내가 얘기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항상 여기가 병 잘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요건 뭐야? 요건 정축이라고.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거야, 여기. 요 며칠 지나면 여기 꼭대기까지 올라갈 거고. 들이민다니까, 이제. 정상이지, 왜 아냐? 이게 이런 경우가 벌써 두 번이나 있었는데. 지금 세 번째인데. 이 주기가 얼마요? 이 주기가. 또 병자부터. 한 2년 정도. 2년? 60개월이요, 60개월. 5년. 5년짜리라고, 이게. 60개월. 병자월, 정축월. 근데 저런 곡선이 정확한 곡선이 두 번이나 있었다니까?
홍선생 찾아봤어요? 저기 2003년 때부터 2006년 때까지 있었잖아. 네. 있었다고 두 번이. 저 월봉 차트로 보면. 아니 저게 근데 저대로 지금 되고 있어. 세 번째 되고 있잖아. 저대로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정상이지.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다고 여기.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도 여기가 이렇게 갈지를 몰라. 더 갈 거로 알고 있단 말이야. 더 오른다. 다 그래요 얘기야. 예? 얘기는 내가 하고. 예. 교수님 거 유튜브 보고. 예. 중에 그런 얘기 했더니 응. 전부 왕따 다 나하고 얘기도 안 했어. 맞아. 얘기하지 말라니까 자꾸 얘기하냐고. 교수님 집 갔나? 그래 근데 내가 어디가? 지금 이렇게 여기는 모른단 말이야 지금. 근데 우리는 그걸 충분히 예견을 하고서 과거의 데이터까지 갖고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거야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저승 맛을 본다고. 그러면 음력으로 따지면 양력으로 2월이잖아. 무슨 음력이야. 양력으로. 아니 추월은 자가 12월이고 축은 1월 달에 양력으로. 이번 주가 저기 동지예요. 동지가 그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동지니까 딱 보름 남은 거지.